그렇게 하겠습니다. 할까요? 네, 심청가의 신봉산 목욕하는 대목은요, 이 신봉사가 횡성에서 열리는 맹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혼자 뙤약볕 속을 걸어가다가 물소리를 반겨듣고 목욕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럼 신영희 명창의 라이브로 심청가 중에서 신봉산 목욕하는 대목을 함께 감상하시죠. 그때야 신봉사 뺑대기네와 같이 황성 가다가 주막에 잠을 자는 뒤 어떤 젊은 봉사하고 밤길 쳐서 간 지가 오래되었다. 주인과 작별하고 주막 밖을 나서더니 그래도 생각나서 섰던 자리에 벗어 주장꾼이 뱅드기네야 뱅드기네야 뱅드기네 우리도 부정한년 너 그럴 줄래 몰랐다 예끼천하 부정한년 가장 배반기도 사람 치고는 못할 텐데 누구로 그 돈 달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 될 수냐 세상방 따라가서 잘 바람만 부글하더고 이기는 가심을 하고 나뭇잎만 바싹 떨어져도 떨이는 가심을 본다 더듬 올라갈 때 한 구절 당도원이 한구설 당도거니 전산에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머리 초로로로 제 골머리 살살열의 열두 골머리한테 합수쳤다 중방자 지방자 은덕조 구부자 방울이 벚금조 근덕행 풍성에 마주광광 마주때려 사주굴렁거리어 떠나갈제 신봉사 좋아라고 신봉사 좋아라고 물소리 듣고 반겼다 울시구나 열시구 어르시구나 열시구 어르시구나 열시구 목욕을 허량으로 더듬 들어가 놓고 더듬 들어가 물에 풍덩 들어서면 내 시원하고 잔이 좋다 물안 좋다 뻑뻑지어야 지질도 괄괄하고 또안 좋다 뻑뻑지어 가슴도 월월 문지르며 시원하고 잔이 좋다 난요 동해 유로를 다 마신다니 이어서 시원할 거라 얼씨원 좋구란 지와자 좋은데 둥벙둥벙 도진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신영희 명창의 라이브로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목욕하는 대목 들으셨습니다. 선생님.